이 홍보 감독님이 이번만큼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노 준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마노 준이 이적할 때 이렇게 이적해가지고 최악의 일본인 선수가 되고 최악의 진짜 선수가 돼버렸는데 솔직히 아마노 준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마노 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이런 말을 누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하는 스타일이니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울산 팬들 기준으론 최악의 한국인 감독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협회 사람들은 말을 못하냐? 이 트렌드인가? 이 정도 직책에 있으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확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면 100명의 후보군이 있었는데 100명의 후보군 중에 최종 3인이 되었고 최종 3인 중에 2명이 포에시랑 바그너였는데 포에시랑 바그너 만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홍명보 감독님이 정답이라 생각해서 내 결정하에 그냥 홍명보를 했다. 그리고 홍명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전력강화위원회랑 미팅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력강화위원회랑 미팅을 안 한 이유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다섯 분과 미팅을 하게 되면 이게 밖으로 새나가고 기자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홍명보 감독으로 가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미팅을 진행 안 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냥 미팅만 했다면 다 불어낸다는 거야. 자기 지인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막 자기 사람들한테 다 말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기도 전력강화위원회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새어나가는 게 두려웠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야? 그럼 전력강화위원회가 왜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에시랑 바그너가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들은 우리나라 축구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국내 거주에 있어서도 오케이를 했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축구 23세랑 대표팀이랑 뭐 19세랑 이런 걸 연결짓기 위해서는 한국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은 뭐 빌드업 1위, 그 다음에 공격 기회 창출 1위, 그 다음에 활동량은 K리그에서 10위를 했대요. 근데 그게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우승할 때 지표와 비슷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선택을 했다. 이거는 마치 효율적인 축구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임을 한대요. 근데 전술 코치, 해외 코치 두 명을 영입을 하겠대. 근데 우리를 아르헨티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지금. 아휴. 근데 이것도 홍명보 감독님이 원래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축구협회에서 외국인 지도자 두 명을 꽂아놓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축구에 감독에게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외국인 코치를 선임을 해서 홍명보 감독님한테 주려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은 도대체 근데 왜 만난 거야. 아니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여러분들 일단 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마음속에 바그너랑 포에트의 축구 철학이 우리나라 축구 철학이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잖아. 왜 전방 압박을 하고 막 위에서부터 압박을 하다 보면 뭐 카운터 어택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겁이 있기 때문에 선임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카운터 어택이란 우리가 빌드업을 하다가 로우 빌드업을 하거나 우리가 아래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공을 뺏겼어. 근데 우리 라인이 높은 위치에 있어. 거기서 공 뺏겨서 먹는 게 카운터 어택이지 우리가 프레싱 하다가 상대가 공격해서 골 넣는 게 카운터 어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카운터 어택이 무서워서 그 철학이 안 맞았대잖아.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혹시나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해외 감독을 만나러 갈 거였으면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이 거절을 했다 했을 때 해외를 나가는 게 맞지 왜 해외부터 나갔다가 홍명보 감독님한테 가냐는 거야.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문자를 주고 받았대. 당신은 조만간 좋은 구단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최악이야 최악. 선임 과정도 최악, 프로세스도 최악, 그 다음에 감독님이
축구협회 안 만난다. 나는 축구협회에 관심 없다. 축구에 비판하고 48시간 만에 생각을 바꾸면서 승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팬들 뒤통수 친 것도 최악. 그냥 진짜 최악이에요. 이거는 제가 홍모 감독님을 존경하고 진짜 존중하고 며칠 전에도 컨텐츠에서 올린 게 홍모 감독님은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에서 현재 제일 잘하시는 분은 맞으나 이 홍모 감독님이 이번만큼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노 준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마노 준이 이적할 때 이렇게 이적해가지고 최악의 일본인 선수가 되고 최악의 진짜 선수가 돼버렸는데 솔직히 아마노 준은 이 뭐가 되는 거야? 아마노 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이런 말을 누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하는 스타일이니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울산 팬들 기준으론 최악의 한국인 감독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하다. 나는 진짜 이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얼마 전에 제가 2002년도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다시 다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홍 감독님의 퍼포먼스라든가 홍 감독님이 그 골 넣고 스페인전에서 PK 넣고 막 이 세레모니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을 또 흘렸거든요. 전 가끔가다 그걸 봐요.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잘못하신 것 같고 나는 왜 이게 화가 나냐면 자 한국인 감독을 어차피 할 거였으면 홍 감독님이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감독님 아니면 이정용 감독 둘 중 하나가 맞아요. 근데 홍 감독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선임이 되면서 괜히 그 인터뷰를 하고 선임이 되면서 많은 팬들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대표팀의 출발이 좋지 않죠? 만약에 성적이 안 나? 만약에 전술적 가치가 보이지 않아 몇 경기 동안? 만약에 클린스만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면 그냥 비판을 깔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갔으면 뭐 아직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 괜찮다. 충분히 좋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커버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가자마자 막 이라크랑 게임 뛰거나 뭐 요르단이랑 게임 뛰는데 막 아무것도 안 돼. 막 계속 지거나 비기거나 그냥 경기력 자체가 없어. 이러면 그냥 스스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니까 전 이게 솔직히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술에서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라볼피 하나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양쪽 윙어가 왕백들이 올라가면서 윙 쪽에서의 뭐 윙어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했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저는 진짜 이 축구협회에 뭐 이거 분명히 축구협회 분들도 보고 계실 거지만 저는 요거는 진짜 말할게요. 축구협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거울 보고 인터뷰 연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해. 아니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못해.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어. 아니 기본이잖아 기본.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 이런 판은 아니지만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울산 HD로 바뀌어서 울산 HD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매번 울산현대 뭐 HD가 결국 현대든 맞죠. 그래도 울산 HD라고 기술위원장부터 말을 해야 더 많은 팬들도 울산현대가 아니라 울산 HD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축구협회가 이것까지는 저도 정확한 이런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지만 기자님들한테 강한 질문 하지 말라고 미리 이거는 언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약하더라. 뭐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럼 도대체 기자회견 왜 하는 건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다. 포엣 박은호 홍명보 감독님 중에 누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포엣이나 홍명보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을 하는 게 포엣보다 나쁘냐라고 할 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나 방식이 너무 잘못돼서 그냥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된 게 나빠 보여.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클린즈만 잘리자마자 됐어.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홍명보 감독님이 거절을 해서 축구협회가 어떻게든 홍명보 감독님을 막 설득을 하는 자리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냐는 거야. 그리고 저는 진짜 축구협회가 너무 여러분들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진심어린 사과와 두 번째는 홍보 감독님을 위한 보호 방식을 만들어놨어야 돼요. 내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임생기술위원장이었으면 홍보 감독님이 48시간 전에 인터뷰를 하셨었다.
축구협회를 비판도 하셨다. 그리고 축구협회를 안 만나려고 하셨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고, 내가 이거는 온전히 우리 축구협회가 잘못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 축구협회가 모든 거를 주도했고, 홍명보 감독님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바지끄링이 자꾸 진짜 미친듯이 이거를 막 해가지고 계약을 따냈다. 홍 감독님은 진짜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고 홍 감독님만큼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됐어야 돼. 기본적으로 벌써 여론은 홍명보 감독님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보호를 안 했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홍명보 감독님을 축구협회가 보호를 안 해줬어. 이 보호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그럼 도대체 왜 한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도 보호 안 해, 감독도 보호 안 해. 그 정문규 회장만 보호하는 거야 맨날. 아 근데 진짜 최악이다. 최악. 왜 이럴까? 근데 이러면 홍명보 감독님이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거 말씀드릴게요. 해외 감독이 9월 경기, 12월 경기까지는 한국인 선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만 선수 파악 7일이면 합니다. 뭔 그게 무슨 변명거리라고 하고 있어. 전술을 못 입힌다? 한국인 선수들을 몰라서? 뭔 개소리야. 지금 9월달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경기씩만 봐도 작년 월드컵까지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경기씩만 지금부터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봐도 작년 월드컵이 아니라 재작년 월드컵까지 볼 수 그 마지막 두 번째 월드컵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난 진짜 그 논리가 진짜 똑같아서 그래요. 진짜 기술 이사라는 사람이, 기술 위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선수 파악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파나마 국가대표 감독으로 간대, 내가 지금 당장 타지키스탄 국가대표 감독으로 간대, 아시안컵 때 타지키스탄 경기만 싹 봐도, 그 전에 예선전만 싹 봐도, 아 이 자리는 누구, 이 자리는 누구, 이 자리는 누구 해가지고 내가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26명 뽑아가지고 첫 훈련해요. 그만 3-4일 훈련하고 첫 경기 치르죠. 그 다음에 또 3-4일 훈련하고 두 번째 경기 치르죠? 선수 파악 끝나요. 9월 안에 선수 파악 끝나요. 그거 못할 거면 감독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런 변명이나 한다는 게 저는 화가 납니다. 아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씨발 한국 축구는 팬들만 좋아하는 거야? 아니, 한국 축구는 팬들만 아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월요일 아침부터 뭐야 이게? 우리만 진심이야? 맨 위에서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 맨 위에서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아래가 어떻게 좋아지냐고. 아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냐고. 그 도대체 아니 어떻게 홍명보 감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을 했고 프로세스 다 없었고 자기들이 뽑은 전력강화위원회랑 미팅을 하면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소리를 해? 난 그건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홍모 감독님으로 만나 뵙고 홍모 감독님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미팅을 진행하면 여기서 이게 또 기자들한테 새어나간대. 씨발 그게 뭔 소리야. 그럼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족쳐야지. 그럼 미팅 끝나고 5명 중에 1명 족쳐야지.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 이거 지금 스스로, 아 우리 전력강화위원회는 입이 너무 싸요. 우리 전력강화위원회는 말이죠 비밀이 없어요. 그냥 미팅 끝나고 나면 아 그냥 다 말해. 야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럼 전력강화위원회도 이거 억울할 거야. 아니 씨발 우리는 말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자기들이 다 흘려놓고 전력강화위원회 그 다섯 분은 와 이거 존나 어이가 없네 이거 보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씨발 우리는 존나 열심히 미팅하고 우리는 후보군 7명 경기도 보고 5시간 동안 미팅했는데 우리를 봐라. 야 우린 말 안 했잖아. 난 말 안 했는데. 야 너가 했어? 아니요 나 말 안 했어요. 야 너가 했지? 아니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야 너가 했어? 아니요 저도 안 했어요. 야 그럼 누가 했어? 우리 중에 하나가 안 되잖아. 코미디야? 아 그럼 난 가? 내가 했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KF의 정통한 관계자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입이 싸면 그 위치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입이 싼 거면 왜 안 쳐내? 왜 10차 회의까지 가? 10차 회의까지 왜 가냐고. 맨날 세워나오는데 그럼 10명 중 1명이라는 거 아니야 자꾸 세워나온다는 건. 그 사람 내보냈어야지 10차 회의하기 전에, 9차 회의하기 전에, 8차 회의하기 전에. 야, 언론에 자꾸 정통한 관계자 나오는 사람 내보냈어야지 찾아서. 그거부터 할 일이지. 그럴 거면 그냥 공개적으로 하든가 회의를. 차라리 그냥 대놓고 그냥 유튜브 라이브 송출해가지고 이 기자회견 하듯이 하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열심히 하겠다. 내부 단속도 안 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티스트 IO